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연에 우리 닭띠생분들 성격은 되게 착해요. 성격은 되게 착한데 본인의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 본인이 그 상처를 숨기려고 사람들하고 인간 세계에 딱 내가 그 속에 들어와서 남들하고 대인관계를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상처에 내가 또 사람들한테 또 상처받을까봐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미 문을 닫아버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남들하고 어울려서 이것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늪에서 내가 내 늪으로 조금 들어가는 그런 성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2023년도는 좀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냥 저 혼자, 나 혼자, 나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갈 수도 있어. 나 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랬다가는 정말로 늪으로 빠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에 뭐 오빠가 있다, 옆에 친구가 있다, 옆에 언니가 있다, 옆에 엄마가 계신다. 그러면은 뭐 하나라도 누구하고 운운해서 가지. 나 혼자 결정했다가는 내가 크게 가을 정도에 내가 내 늪에 빠질 수가 있고 내가 정말로 다 후회 아닌 후회에 진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문서라든지 뭐다 투자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분명히 문서에 운은 있지만 조금 자중해서 문서를 잡으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는 놀았던 분들은 내가 그래도 일이 조금 들어오기는 들어오나 조금 개미처럼 모아서 좀 쓰라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내 후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말 못해줬다고 이거 안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처럼 모은 게 태클 모아 태산이더라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화이팅 하세요.